안녕하세요. 바로 이렇게 시작이야? 어. 야, 뭐 이래? 광고 안 나가? 19금 단 거야? 19금 달았으니까 막 욕하고 해도 돼? 야한 얘기 해도 돼. 규현이가 좋아하는 얘기 해도 돼? 술을 꺼내시오. 여기서 보내주셨어. 경처럼해서 지금 백병이야 이게. 와. 그래서 오늘 이걸 다 먹겠다고? 아니 이거 아니어도 지금 숙소에 술이 넘쳐나는데 지금. 너 쪽이랑도 좀 알지 않아? 너 그래? 너 거기 아는 사람 있지? 너 아는 사람 있잖아. 그럼 뭐 그것도 마시고 그것도 마시고. 뭐 그래 그런 거지. 아, 내가 모델은 아니잖아. 아, 그렇지. 보내준 거니까 마시는 거 나는 그러면 그래. 나는 뭐 그렇지. 뭐 이거 와인은 못 마셔. 저는 이제 그만 가볼게요. 가세요. 예. 어, 가세요. 안녕. 야, 나 이거 뚜껑을 또 가서 잠깐만. 미안합니다. 다시 왔어요. 아, 나 통 먹고 싶어. 가영. 가영. 저기 신동이 형이 갔습니다. 이게 내가 어제 받은 선물이야. 뮤지컬 끝나고 팬분께서 규현처럼이라고 써있는데 어, 여러분 규현처럼 술 마시면 죽어요 여러분. 마시다가 어디 가게? 자러 갈게요. 아 뭐야 뭐야. 아,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놀고 있나? 가방을 두고 와. 갈게요. 네, 갈게요. 네, 가세요. 아, 가세요. 네. 많이 질척되시네. 자, 그래서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예스. 자, 갑니다. 회오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얼었어. 뭐 얼은 걸 가져와서 회오리를 만들겠다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오리. 오, 회오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회오리 강습을 아, 제가 좀 해볼게. 어? 되는데? 어, 난 안 돼. 강습 안 받아도 되는데? 봐봐. 되잖아. 그러니까 은혁 씨는 원리를 좀 알고 있는 거야. 원리는 밑을 축으로 두고 아, 우와. 위에를 돌리는 거야. 나 이거 막 아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 회오리면 당연히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회오리! 회오리! 많이 해봤구나. 아, 처음 해봐. 그렇게 많이 안 돌려도 돼요. 이 정도만 해도 회오리가 생겨요. 회오리!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 뒤로도 돌릴 수 있어요. 아, 근데 약간 오, 야, 뒤로 하는 게 훨씬 멋있다. 그렇죠, 그렇죠. 응용하는 방법은 이제 양손으로도 돌리는 거야. 야, 쌍오리! 오, 잘한다. 어, 술규 닮네. 조정뱅이 닮네. 소리, 이 소리가 난 좋더라고. 자, 돌게요. 영롱하다. 어. 자, 요거를 저는 어떻게 마시냐면 조금을 살짝 버립니다. 이 윗부분을 덜어냅니다. 요 정도. 어. 그래서 물을 여기다가 좀 넣어줘요. 지금 내려가는 거 보여요? 회오리? 아지랑이 보여요? 이 카메라 안 나와. 나와. 지금 물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물이 내려갈 때까지 좀 기다려줬다가 마시면 다음날 숙취가 별로 없어요. 근데 너처럼 많이 마시면 숙취가 있어요, 그래도. 자, 한 잔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야지.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귀티비에서는 그걸 꼭 하거든요.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를 해요. 그냥 너무 싫다. 최악이다. 아, 최강 창민이 만들었어요. 아, 창민이가. 네, 창민이가 느낌 있지. 게스트로 창창창창. 당신의 눈동자에 치얼스 건배. 건배. 치얼스. 아, 나 벌써 취한 거 같지 왜? 아니, 나는 요즘에 술 버릇을 좀 바뀌었어. 벌써 술 취한 사람 자세가. 아니 아니. 발을 막 긁네. 야, 뭐 여기 잡히고 있어 여기. 야, 너 뭐 나 어, 최악이야.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해야지 뭐. 나는 조금만 마시고 밑장 빼게 돼요. 그래서 지금 양아치다. 보여줘요. 얼마나 밑장 뺐는지. 아니, 좀 많이 뺐는데 조금 먹었어. 조금씩 마시려고. 그 조금이 뭐야, 저 조금이? 조금만 마셨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뭐, 뭐 하는 거야 이게? 이 정도만. 뭐 해? 봉이 형한테 배웠어. 걔한테 뭘 배워? 이러고 카메라 어. 꺼지면은 겁나 먹을래. 취하면 안 돼. 아, 좋다. 아니, 빨리 마시라고. 어디다 타라고 빨리. 아, 좋아. 아, 빨리. 무슨 컨셉 잡고 온 거야? 아, 빨리 드세요. 저 할 말 있어 가지고 그래. 나는 이제 그 우정주는 이제 끊었어요. 근데 그게 초반에 약간 분위기는 되게 좋아. 아, 진짜 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근데 아마 취해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초저녁이 시작했잖아. 야, 오차가 많네. 귀엽다, 귀엽다. 야, 너 그냥 이러고 있으면 벌써 취한 사람 같아. 왜? 너무 귀엽잖아. 술자리에서 보시고 계신 분들 꼭 조심히 들어가시고. 이거를 술자리에서 보신 분 없죠. 엘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엘프들도 그럴 때가 됐어요. 스크린? 어. 호프집 빌려서? 어, 거기다가 크게 단체로? 어, 우리 나눠서 100명이? 김치국 먹지 말라는데요? 김치국 먹고 싶다. 김치 좀 가져라? 팬분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자. 만약에 편한테 뭘 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은혁이 뭐 받은 뭐를 썼어. 많이 열받는 건가? 그러면은 지금 허락을 받자. 나 가져가도 돼? 아니 아니 사실 나 고백할 게 있거든요.
저번에 마카오 우리 슈퍼쇼 갔을 때 모자 깜빡하고 가방에 안 넣은 거지. 근데 마침 형 방에 모자가 있어서 그거를 내가 쓰고 그날이랑 그 다음 날이랑 그 다음 날까지 썼어. 내가 마카오에 있는 동안, 마카오에 있는 동안 제가 팬분께 그때 그렇게 해서 잠깐 빌려줬었는데 혹시라도 기분이 상하셨거나 서운해하셨거나. 난 서운해. 서운해? 근데 뭐, 난 진짜 열받아. 인정하시는. 근데 그거는 다른 멤버 선물을 나도 모르게 전달하라고 받은 적 있어요? 아니 내가 뮤지컬 끝나고 편지 뭉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편지들이 읽고 있는데 이게 뭔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 거야. 이 전부 다가 김리옥인 거예요. 형, 저희가 또 멤버들한테 전달을 해주긴 하지만 정리하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고. 맞아요.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때도 있으니까 당신의 눈동자에 깜배.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처음이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그냥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마시나? 딱 이게 될 사람이랑 하는 거죠. 이런 몇 잔의 이성을 잃고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늙어야 하는 거지. 아 나 취하는 거 같아. 이 녀석이 제일 많이 마셔. 아니 너야. 내가 봤을 때 1등 조규현, 2등 신동이 형, 3등 김료욱, 그리고 4등 희철이 형, 5등이 이제 한 그쯤에 나 정도 되고. 근데 규현아 너무 많이 마시지만 폐상해. 폐가 상하나요? 술 많이 마시면? 간이잖아. 간 상하지 않아? 취했네. 이건 취했어요. 다들 얼마나 드셨는지 좀 보여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한 병 반, 와인 한 병 마신 분 계시고요. 맥주 한 잔. 두 병 마신 사람이 있어. 맥주 세 병. 막걸리도 드신 분. 막걸리도 계시고. 소주 세 병? 양주 네 병 누구야? 우리 안 취했잖아. 아 자작하면 안 되지. 또. 자작하면 안 되지. 재수없더라고. 옆에 있는 사람 재수 없잖아. 앞에 있는 사람 아니야? 앞에 있는 사람? 오! 야, 너 나빴다. 넌 진짜. 아, 여러분 미안해요. 아 진짜. 여러분 피해요. 여기 앞에서. 술자리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건배할 때 보통 뭐라고 하세요? 요즘 건 있어요? 요즘 거? 청바지는 뭐야?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에어드롭, 에어드롭. 이 사람 다 애플 쓰나 보네. 에어드롭 한번 하죠. 자, 너 갤럭시잖아. 그럼 네? 갤럭시 빠지고. 자, 에어드롭. 넌 뭐 너도 해. 잠깐만 그거 뭐지? 심심인가? 시리 같은 거? 하이 렛츠비 이런 거 있지 않아? 박스비! 빅스비? 헬로우 빅스비? 하이 빅스비! 하이, 하이 빅스비. 빅스비! 둘 셋! 빅스비! 그리고 멤버들 주사 궁금하다 그러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도 애교가 엄청 많아지고 2차 가자! 3차 가자! 막 마셔! 슈퍼쇼 서울을 끝나고 나서 새벽 4시인가에 2차 가자! 막 얘기 한 다음에 안 감. 자기가 안 감. 숙소에서 려욱이 취하고 나 진짜 많이 봤어. 려욱이 막 내가 설거지 해주고 했는데 기억을 못해. 형, 형 왜 이렇게 설거지를 안 해? 아니 형 어제 먹은 쉐이킹 것도 내가 그것도 설거지하고 오늘 소고기 먹은 것도 내가 설거지하고. 잘했어. 쉐이킹 먹은 그것도 쉐이킹 먹었다고 내가? 쉐이킹 그거 나 안 먹었어. 아 그건 용선이 형. 나 먹은 거 오늘 거. 고기 그 그릇이랑 네. 동치미 먹은 그 그릇 두 개밖에 없어. 나머지 그랬어? 통선이었거든. 나 오해했네. 우리 2006년부터 숙소 생활 시작했는데 나는 방 없고 침대도 없이 떠돌았잖아. 나 남들 침대 사이에서 나 혼자 요러고 잤었잖아. 그 다음에 팬이 던킨도너츠 사은품 아, 슬리퍼같이 생긴 거 요거 선물로 사은품 줬는데 여기 하늘 색깔 그냥 내가 여기 들어가서 잤잖아. 이제 멤버들이 아, 규현아 괜찮아? 어 뭐 여기서 잠이 자라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도 침대를 원하잖아. 몇 달이 지나도 안 사주는 거야. 그래서 왜 나만 침대가 계속 없어? 네가 그거 너무 편하다 그랬어. 아니 숙소 나가도 되잖아. 왜 안 나가는 거야? 네. 나도 혼자 이제 살아봤잖아. 외롭다고 들어왔잖아. 네. 혼자 살면 그냥 집에 혼자 있음이 갑자기 무서울 때가 없어? 무섭고 가끔씩 무슨 소리라도 나지? 잠을 못 자. 요즘에 새벽 4시에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밖에 소리가 들려. 투닥투닥.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은혁이 형이나 용선이 형이 나왔겠거니 했어. 5분 있다 또 들려. 하고 왔다 갔다 그래 새벽에. 또 5분 있다 또 들려. 진짜로? 그래서 내가 나왔어. 나왔는데 아무도 없어. 야! 아! 이런 소리였는데 그리고 그거 알아? 온 집안에 불을 다 끄고 방문을 닫은 다음에 밖에서 딱똑 두들기면 안에서 답신이 온대. 하지마 진짜 하지마. 근데 나 못해봤어 무서워서. 아니야 나 똑같이 봐. 뭐 하는 놈이지? 자 여러분 이게 이번 마지막 잔으로 이제 술 먹방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출근하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난 안 하지롱. 나도 안 하지롱. 요새 일이 없지롱. 너도 쉬잖아. 아니 공연 언제 보러 올 거야? 정해놨어? 정해놨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안 정했어. 정해놨고 이제 넌 왜 안 정했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인터넷에 올린 스케줄표 있지? 그거 제가 만든 거 아세요 여러분? 그림판으로 내가 만든 거야. 그림판은 뭐야?
윈도우 모르니? 야 그거 나도 안다. 그 시작에 들어가면 그 거기 지뢰찾기 있는 그쪽에 막산으로 이제 우리 조정뱅이 시간 협정뱅이 여정뱅이 여정뱅이 조정뱅이 시간을 조정뱅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 우리 나가서 먹자. 이따 방송 끄고 다음에 좀 더 약간 또 방송 끄고 먹자. 난 은혁이 형 주사는 제일 기억나는 게 아, 은혁이 네. 형이 화장실에 가는데 안 오는 거야. 력이 눈 풀렸어? 려가 력이 취했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 취했네. 화장실에 갔는데 은혁이 형이 병으로 자꾸 잠들었어. 그때는 그리고 내가 약간 술 초보였을 때. 난 뭐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주사. 취했네. 아 규현이 그 그만 마셔. 주사가 있다면 그냥 기분 좋아져서 뭐 해롱해롱 되는 게 그냥 기본적인 주사인데. 주사는 못 봤어. 근데 난 그건 기억나는 게 그 술을 마시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만약 누가 노래를 하지 레슨을 해줘. 아 내가? 언제? 나 봤어. 예전에 후배 누 가수였는데 우리 자리에 있었었고 노래방에서 이렇게 그 노래를 했는데 더 뭔가 이 친구가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자 여기 배에 힘을 주고 어떻게 해라를 둘 노래방에서 지금 연구 재우라고 막 계속 그러고 있는데 야 너 이렇게 취해 보이냐? 너 왜 이렇게 취해 보여? 아 너 좋다. 자자? 나 마지막 방송 때 내가 노래 강의 해준다 그랬었거든. 다음 방송에 제가 야 너 너에게 취한다며. 너에게 취한 거구나. 아, 너의 개취해. 너의 개취해. 무슨 방이 휴식했냐? 여러분 방에 휴식이 있지 그럼 휴식 없니? 여기 많이 뽑아 그리고 좋은 휴식네. 나쁜 휴식도 있니?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방송을 이어가기에는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기 꽤 힘든 상황이에요. 아, 큰일 났습니다. 이대로는 방송 사고가 생겨서 하나 더 먹자. 하나만 더 먹자. 너의 개취의 씨가 너의 개취의 씨가 지금 예. 좀 잠깐만 화장실 좀 가요. 아 이제 끝낼 거니까 잠깐 앉아있다. 아, 그래? 아 싸고 와요? 자 마지막 BGM 신청곡 너의 개취해로 가시죠. 아 너에게 취해는 없다. 너에게 취해인데 뭐 어떻게 뭘 들어야 돼? 취해로 가자. 취해! 취해로 가자. 했어? 끝났어? 아니야 안 끝났어. 끝났어. 자 오늘 신동 형도 함께 하다가 먼저 자러 갔는데 저희는 이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아 노래가 너무 컸대. 지금은 뭐 좋은 얘기 했어요 앞에 뭐 네. 네, 와준 우리 네, 멤버들 그리고 뭐 뻔한 얘기 보여준 했어요. 뻔해요? 좀 험하지 않았죠? 새롭진 않았어. 우리 엘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던 것 같고 은혁이 형은 같이 사니까 자주 함께 할 것 같고 여기도 취하고 싶으면 와. 아, 술방만 할 거야? 전 늘 해요. 근데 오늘 니 때문에 급하게 종료하는 거야 지금. 니가 너무 취해서. 아니요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숙소 올게요. 얘가 안 알려줘도. 너 진짜 많이 취했냐? 아니 생일 축하 정말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이하이하오도 제가 앨범을 냈지만 수많은 활동으로 여러분도 즐겁게 해드릴 테니까 수많은 선생님 사랑해요. 돈 비는 거 리스만 어떤 분들이 모여 계시죠? 분비는 거리 수많은 엘프들이 모여 계신데 인사를 드리고 저희님은 나가서 개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이야 허! 널 준비된 사람 손 집에 있을 때 나는 심한 개찰 진짜 개찰 쇼맨신 넘쳐 생각해봤어? 선물? 아 선물? 아예 뭐 선물이 뭐가 알았어 네가 선물인데